태국이 어떤 경기를 펼칠지 누스라 선수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2세트 왼쪽에 스파이크 받았는데 나갔습니다. 네. 한이 팍 선수의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1세트 두 점 얻어냈고 범실 3개 보냈던 한이 팍. 태국은 오르마가 6점, 암프론이 6점, 그리고 블룸비시 5점, 윌리반이 3점을 뽑아냈습니다. 반면 미국은 나머니가 3점, 톰 선수가 3점, 스코스 선수가 6점, 한이파키 2점, 조이네스가 6점을 얻어낸 바 있었습니다. 자, 지금 미국 선수, 이번엔 글래스 선수가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글래스 킴벨리. 서브범실. 어제 경기까지 총 31득점이 있었던 네. 그 선수죠? 글래스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태국의 서브 1대1 동점. 안으로 들어왔죠? 네. 네 사이드 안에 들어왔어요. 네. 네. 오르마 선수. 오르마 선수가 오늘 1세트에도 득점이 네. 있었는데, 들어왔습니다. 정말 절묘한 자리에 떨어졌네요. 저건 뭐, 김세희 씨도 저런 경우는 나갔다고 생각하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저 저도 나갔다고 그냥. 네. 스스로 손을 들을 정도로. 그렇죠. 다시 한번 데이비스가 잘 받고. 오른쪽 돌파 선거입니다. 오른쪽에서 한박 선수 스파이크 선거입니다. 두 점째 득점.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박 선수가 공격을 시도하네요. 네. 라이트 공격수 한박. 전체 득점 2위를 지금 달리고 있거든요. 네. 아마 한박 선수가 풀려야만 네. 오늘 미국팀 승리를 따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동 공격 안프로 선수 득점입니다. 1세트에도 득점. 1세트에 이동이 조금 안 먹혔었는데 2세트에 들어와서 참 멋지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금 태국팀 스파이크하는 모습을 보면요. 네. 이 한방 승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상대에게 뭐 랠리가 좀 많이 왔다 갔다 한다든 그런 모습이 별로 없고 네. 뭐 양팀 다 지금 스파이크하는 능력들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오늘 경기에서만 봤을 경우에는 지금 아주 공격력이 뭐 태국도 미국에 비해 전혀 뒤처짐이 없이 네. 강한 스파이크를 지금 구사하고 있습니다. 자, 한인팍 득점해서 석점 재득점 서브 놓고 있습니다. 그대로 서서 서브 놓고 있는데 길어요. 네, 나갔죠? 오늘 서브 범실이 무척 많은 네, 미국팀입니다. 1세트에도 서브 범실이 4개 나왔었는데 지금 2세트에 들어서 2개 나왔습니다. 1세트의 종합 범실은 태국이 5개, 일본은 미국 7개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거의 서브 범실이었죠? 네. 태국의 서브 4대 3. 태국이 또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 리시브 안 됐고 3단 강하게 잘 받고 있는 태국 세미 선수. 그대로 넘기려는 윌라반. 다시 오른쪽에서 백어택 선고입니다. 오른쪽에서 한팍 선수 득점입니다. 득점이 이제 슬슬 올라가네요. 네. 한 경기에 대개 20점 이상을 올리는 한팍 선수인데 지난번 주바전에서는 네. 자, 여기서 톰 선수의 서브. 태국 진영. 백어택 블록에 걸립니다. 네트를 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네트에 맞았죠, 지금. 네. 조이네스가 맞긴 막았는데, 여기서. 네, 그렇습니다. 네트를 넘기지 못했네요. 네. 그래서 범실. 세미 선수의 범실. 미국의 서브. 강 서브가 들어갑니다. 5대4에서, 네. 서브에이스. 네. 이제 강 서브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톰 로간 선수의 점프 서브. 그대로 윌라반 받지 못했습니다. 미국 팀은 서브 득점 1세트에 1점, 2세트에 1점. 자, 여기서 작전 실험을 쳐는 부분입니다. 1세트 그 여세를 2세트 초반은 약간 가져갔었는데 지금 끊기니까 작전 시간 요청은 결국에 나타본 감독. 상대가 지금 강한 서브를 네. 구사하면서 범실을 많이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신에 그 강한 서브가 또 코트 안으로 들어오면 태극팀이 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에 대비해서 많은 움직임을 지금 감독이 요구하고 있을 겁니다. 미국도 지금 점수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한인팍 선수의 득점 스파이크 그 외에는 지금 다른 선수들이 스파이크를 못하고 있어요. 네. 네, 득점이 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완벽한 서브 리시브가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블림지스 선수 1세트의 스파이크 3점 그리고 블록킹 2점 그래서 5점 뽑으려 만 있었습니다. 자, 미국의 서브 되고 있습니다. 강한 서브 또 네트에 걸립니다. 톰 선수의 스파이크 서브 네트에 걸렸습니다.
자, 싸움 범실 세 개째. 미국 팀은 싸움 범실을 계속 범하고 있지만 네. 이 경기가 어떤 키포인트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서브를 계속 구사하면서 이동 공격. 지금이야 물론 범실을 하고 있지만 네. 정말 결정적인 경기에서 이 서브가 다 들어간다 치면 그렇죠. 미국이 무조건 또 이길 수 이긴다고 예, 보거든요. 그래서 강 서브를 계속 넣고 있습니다. 누스라 선수의 서브 6-6 동점. 리시면 아픕니다. 올려줄게 됐네. 아모 산토스였고 다시 아모 산토스 리시브 백 도사구른 조인해서 왼쪽 직선. 자 태국 오누마 페인트 성공입니다. 네 오누마 네. 선수 아, 첫 번째 세트에서도 완벽한 강한 스파이크 품에서 네. 연타로 성공을 시켰거든요. 장신 세 명이 달라붙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저기서 강한 스파이크는 뭐 벽에다 대고 때리느라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7-6 태국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백어택 하니까 다시 2단 아 잘 봤어요. 아, 네. 봤어요. 누사라 아 누사라 세터 2단 토수로 해서 멋지게 득점을 합니다. 네, 윌라반 여기서 어려운 네. 지금 자세였거든요. 그렇죠. 이래서 테크니컬 타임아웃이 됐습니다. 이 태국 팀 전체 네. 선수들이 다 이렇게 골고루 보면 기본기가 아주 잘 다져져 있네요. 근데 이제 태국이 청소년 대표부터 이제 꾸준히 갖춰온 선수들이니까 16살 때부터 계속 국가대표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16, 17살. 여기서 이제 청소년 대표했다가 그렇습니다. 그대로 성인 팀에서 그대로 대표예요. 예. 뭐 한솥밥을 굉장히 오래 먹었다고 그렇죠. 볼 수 있겠죠. 최소한 5-6년 이상은 다 같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팀이 만들어지네요. 네. 일단 태국은 꾸준히 이 여자 배구에 정말 투자를 했습니다. 자, 2세트 지금 태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태국 관중들 신났습니다. 미국의 랑핀 감독. 뭐 일정 팀이나 어떤 일정 선수와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네. 참 오늘 지금 하고 있는 플레이만으로 봤을 때 네. 겁나는 팀이네요. 겁나죠, 정말. 네. 네. 대한민국 팀하고 지금 붙었다 생각을 하면은 네. 참 두려울 만한 그런 팀입니다. 맞습니다. 저 팀이 아무튼 수비가 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당할 도리가 없어요. 네. 왼쪽 스파이크. 네. 강한. 이번에는 아주 점프 아주 높았습니다. 글래스 선거입니다. 글래스 선수 이제 첫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10번 글래스 선수는 서브가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1m80에 나이는 23살 글래스. 미국의 서브 7-8 한 점차 뒤져 있습니다. 이동 클름진. 자, 살려냅니다. 미국 올려주고 네트에 붙은 걸 뒤로 넘깁니다. 아, 이게 범실. 네, 글래스의 범실. 집중력 있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대로 넘기다 아웃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세트에는 지금 경기에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두 번째 세트에서는 아직 경기 감각이 완전치 않은 그런 그렇죠. 모습이죠. 9-7. 아, 서브 좋아요. 강합니다. 백어택 한입박. 자, 쫓아가고 있는 오르마 선수. 아, 플림주시였군요. 3단 처리하는 태국. 다시 한번 이동 공격 선고입니다. 스콧 아우다. 네. 자,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저 속공 공격. 네. 시간차도 아닌, 이 속공도 아닌, 어중간한 높이지만, 호흡이 아주 잘 맞는 그런 모습이죠. 이동 스파이크 선수는 스콧 아우다. 1세트의 득점, 2세트 한 점, 그래서 5점째. 에, 아모 산토스의 서브였습니다. 오누마 살려냅니다. 아, 아모 산토스. 자, 3다 저장 미국. 다시 완나 누사라 블로킹 걸린 거 다시 한번 만듭니다. 오누마 연타. 다시 뒤에서 네일스 살짝 넘기는데 태국 진영 백어택 플림진 네트에 붙은 건 막아냅니다. 오누마 선수가. 아, 오늘 오누마 선수 컨디션 최고네요. 아주 좋습니다. 네. 뒤에서 공을 한 번 받았고. 네. 네. 이걸 오누마 선수가 살짝 방향 틀어버립니다. 오늘 9점째 득점하는 오누마 선수. 10-8, 2점 앞서고는 태국. 자, 강타 살리고 있습니다. 누사라, 백어택, 연타성 성공입니다. 네, 백어택 클룸지. 자, 지금 뭐 앞서 말씀드린 네. 이 전위 공격보다 후위 공격의 성공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 팀 아, 경기를 네. 이렇게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지금 2세트에 들어와서도 오르마 2점, 암프론 하나, 블리비트 하나, 그리고 노스라 1점. 그래서 골고루 득점도 하고 있는데 미국 지금 고전하고 있습니다. 랑핑 감독. 네. 지금 계속해서 랑핑 감독이 작전찬 선수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세트의 고전까지는 뭐 그렇다 하시더라도 2세트 이렇게 고전하는 거는 아직도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역시 배구라는 게 네트를 던 상태가 되고 또 상대적으로 이 몸싸움이 없이 상대와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흐름을 잡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분위기 싸움에서 지금 이 태국이 좀 앞서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이 장신을 이용한 공격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자, 이제 계속해서 태국 서브를 넣고 있습니다. 11대 8 석점 차. 다시 넘어가죠. 아, 이것도 오버네트 되죠. 네. 아모 산토스의 오버네트. 네. 참 미국 팀 잘 안 풀리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모 산토스가 봄실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오늘 이 경기의 주심은 프랑스의 브리켓입니다. 노스타라 선수의 서브. 12대 8, 넉점 차. 또 리시브 나쁩니다. 왼쪽 돌파, 글래스. 다시 태국 진영. 백어택. 네. 아, 또 성공해요. 네. 아, 필름이 대단합니다. 13대 8. 지금 백어택이 제가 이건 지금 한 다섯 개째 성공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클림진 네. 선수. 운도 많이 따라. 나이는 24살. 네, 운도 지금 많이 따라주는데. 그렇죠. 네트에 맞고 상대 손에 맞고 그렇게 나가는 네. 그런 공격도 있거든요. 네, 왼쪽에서 강하게. 스파이크 선수는 한입박. 주 득점원이기도 네. 하지만 지금 어려운 고비에서 미국 팀의 어떤 실마리를 네. 풀어나갈 수 있는 선수는 지금 허니팍 선수입니다. 그렇죠. 허니팍 선수가 지금 계속 득점. 2세트에 다섯 번째 득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킴벨리의 서브 나갑니다. 네, 또 나가네요. 또, 네. 서브 음실이 지금 2세트에 들어와서 4개 남았습니다. 반면 태국은 서브 음실 하나도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세트도 페인을 굳이 네. 지적을 하자면 처음 시작부터 이 서브 범실을 하면서 이 범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네. 강한 서브를 그 이후에 구사를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걸렸어요. 미국 살려냅니다. 톰 오른쪽에서 살짝 밀고 있습니다. 태국 진영 살려냅니다. 누스타라 왼쪽에서 스파이크 암퍼를 성공. 진짜 이거 대단합니다. 15대 9가 됐습니다. 자, 이런 연습하면 충분히 오늘 미국을 맞이해서 승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선수들이 가질 것 같아요. 네, 표정에서 네. 벌써 뭐 자신감 있는 그런 플레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태국의 서브 계속되고 있습니다. 15대 9에서 자, 미국 진영입니다. 미국, 아, 붙었는데요. 쭉 밀어버리는 한입박. 다시 태국 3단 블록에 걸립니다. 3명이 넘기려고 했는데 그대로 1인 블록킹을 성공시키는 이번에 스콧 오르다 선수입니다. 이번에는 조금은 이제 욕심을 좀 부려봤는데요. 그렇죠. 역시 큰 신장 앞에서 이 맞불 작전은 통하지 않습니다. 네. 15대 12 됐습니다. 다이렉트. 넘어갔죠? 네. 넘어오는 거 가볍게 가볍게 센터. 조이네스가 가볍게 승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5대 11. 6점 차 따라붙고 있습니다. 태국 진영. 아, 이거 홈 맞지 않았어요. 다시 찬스볼 맞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스파이크 선거입니다. 아, 한박. 네, 6점. 2세트만 6점째 득점하기는 1m 88에, 아, 2m 장신에, 2m 장신에 한박 선수입니다. 네, 첫 번째 세트에서는 뭐, 단 두 점에 머물렀는데. 네. 지금. 두 번째 세트에서는 많은 득점을 보여주고 네. 있죠. 이동합니다. 암퍼는 블록킹에 걸립니다. 이제 블록킹 타이밍을 잡기 시작하는데요. 톰 선수가 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네. 모습이 지금 딱 미국 팀의 어떤 특징이라면 특징인데요. 그렇죠. 자, 이제 찾아가나요? 네. 따라붙네요. 톰 선수가 막았습니다. 13대 15 또 다이렉트입니다. 네, 네. 가운데서 그대로 다이렉트. 아, 지금 꼼짝없이 다 하고 있는데 조이네스한테 1m 91에 장신 조이네스
조인스가 두 개째 이것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14대 15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이러면서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태욱입니다. 아, 15대 9에서 이렇게 또 많은 점수를 따라가네요. 그렇습니다. 네. 연속 실점인데요. 역시나 지금 감독이 사브 20을 지적을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건 매 경기마다 뭐 제가 무척 강조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사브 20을 하려면 이 세타의 기교, 멋진 플레이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서브 20입니다. 20부터 이제 출발되는 건 아까 배구의 경우는요. 그렇습니다. 지금에서 감독도 지금 그 서브 20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네, 미국 팀이 이 첫 번째 세트의 페인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뽑자면 서브가 약했고 서브 범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상대적으로 기교나 어떤 다양한 플레이를 구사하는 이 태국 팀에게 첫 세트를 내주게 된 거거든요. 네. 스콧 오르다이스 서브. 자, 14대 15 블록킹에 또 걸립니다. 이제 장식들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가운데 다시 이번엔 성공입니다. 네. 윌라반 득점. 윌라반 득점. 아, 이 세트 들어서 첫 득점 나오는 윌라반 선수. 아, 이래서 16점 도달을 했습니다. 16대 14. 아,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현재 또 다시 도달을 했습니다. 이 세트도 잘 싸우는 타일랜드 태국입니다. 자, 태국으로서는 지금 어려운 고비점. 네. 연속 실점을 하다가 어려운 고비점에서 지금 득점을 따내오고 또 테크니컬 타임에 지금 도달을 했거든요. 네. 지금 또 한 번에 어떤 강한 서브로 분위기를 탄다면 태국팀 이번 이 두 번째 세트도 충분히 승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6점에 범실 지금 미국에 보니까 서브 범실 4개, 2세트에만 그리고 모두 6개가 남았는데 반면에 태국은 하나밖에 없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태국은 16점 가운데 10점만 스파이크 득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잘 싸우기는 태국입니다. 예상을 깨고 지금 강호 미국을 맞이해서 아주 잘 싸우기는 태국 팀입니다. 이런 큰 경기에서 강호를 한번 이기게 되면은 팀은 상당히 상승이 되죠. 한 전력은요. 3배 이상 분위기나 어떤 팀 전체 전력이 올라간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자, 계속해서 태국의 서브 되고 있습니다. 16대 14입니다. 두 점 앞서고 있는데요. 미국 리시브 나빴고 오른쪽 돌파. 네, 2m의 장신이 점프해서 스파이크 하니까 막을 자주가 없습니다. 네. 뭐 브로킹이 오든 말든 상관없이 스파이크를 날리네요. 완전 블로커 한참 위입니다. 자, 한익 파크 선수의 서브. 여자 선수답자는 2m의 장신입니다. 시간차 성공입니다. 윌라반. 지금은 네트 선상에 다소 붙지 않았나 하는 네. 예. 앞에 플림지 선수가 스파이크 뜨니까 블록 안 올라올 수가 없어요. 네. 아, 이제 18번은 부시 선수가 들어가고 4번은 머그 선수 주전 세트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이제 람핑 감독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4번 머그 린세이 주전 세트를 기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3번 한입박 선수가 나오네요. 네, 지금 네. 4번 버그 선수입니다. 공격수를 다시 3명을 만드는 그런 작전이죠. 18번 무시 선수는 1m90 전후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이는 25살. 선수 교체에 있는 태국팀. 역시 누사라 나오고 9번 피아마스 선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1m78의 피아마스 선수. 나이가 29살. 그리고 2번 코니카 세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팀과 똑같은 지금 같은 작전. 네, 같은 작전이거든요. 네, 2명 2대. 세터는 뒤로 갔고 전위는 장신. 세터와 라이트 공격수와의 이 교체로 이 전위 후위를 바꿔주는 거죠. 코니카 선수의 서브 세터입니다. 17대 15 두 점차. 아, 서브 좋아요. 간신히 살렸고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왔나 잘 받았습니다. 왼쪽 윌라반. 아, 걸리네요. 네. 텀 로가나 타 걸렸습니다. 네, 지금은 뭐 지금 막 들어온 세터라 하지만 골꼬리가 약간 죽었죠. 네. 텀 선수 없었습니다. 블록킹 오늘 두 개째 기록하면서 서브너로 하고 있는 텀 선수. 자, 지금 텀 선수 미국 팀에서는 서브가 가장 좋은 선수거든요. 그렇죠. 이 서브를 한번 기대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텀의 서브, 점프 서브 왔나? 잘 받았네요. 첫공 성공입니다. 블룸지. 아, 블룸지 선수 오늘 뭐 전위에서 속공, 후위에서 이 백어택 아주 많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고, 네. 블룸지 현재 8점 득점을 했습니다. 16대 18 가운데 속공
그대로 선보입니다. 네. 아, 주니스 중에서 A쇼콩 만들었습니다. 역시 이제 머그 주전 세터 그렇게 조금 달라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주니스 소스의 서브. 이동속공 구사하기 시작했죠? 네. 시간차 블록킹 또 걸리네요. 아, 블록킹 걸립니다. 여기서 부시 선수가 걸리셨죠? 네. 부시 선수가 막았어요. 1m90의 장신 부시. 아, 그러면서 다시 두 명의 선수 교체하고 있습니다. 누사라 세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피아마스 남았고요. 그리고 3번 세미에 들어갑니다. 네, 플레이 패턴 읽기 네. 시작하니까 다시 원상복구 시키죠. 그렇죠. 코니카 선수도 나왔습니다. 양팀 모두 이제 주전길의 대결이 되고 있습니다. 아, 계속 따라붙고 있는 미국입니다. 2세트 경기. 조이니스의 서브. 자, 18대 18 동점에서 백어택 페인트성인데요. 자, 살려냈고 넘어옵니다. 다이렉트. 아, 범실이죠. 아, 이게 나가네요. 오누마. 아, 그동안 그렇게 잘했는데 오누마 선수가 범실. 역전적인 역전됐어요. 19대 18. 미국이 이제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D가 됐네요. 미국의 서브. 불륨짓. 자, 나갑니다. 네, 버그 받지 못했습니다. 불륨짓 성공. 자, 이번 세트에 지금 어떤 네. 승부점이라 할 수 있는 점수에 왔는데요. 다시 이제 동점입니다. 그렇습니다. 19대 19 동점. 또다시 서브 싸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불륨짓 선수의 서브. 역시 서브가 좋은 선수입니다. 불륨짓. 강한 서브. 버그가 올렸고 왼쪽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아, 버블루자 레프트에서 아주 만 놓고 스파이크를 하고 있는 글래스 선수였습니다. 미국의 글래스 선수 두 점째 득점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쉬고 있던 한이크학 선수가 들어갑니다. 버그 선수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네, 또 두 명 서로 또 교차네요. 네, 다시 전이 산토스가 들어갑니다. 네, 다시 전이 공격수를 세 명을 네. 포진을 시키죠. 그러면서 블록킹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데 1세트에 들어서 블록킹 그러나 두 개 남았네요. 미국은요. 많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바운드를 시켜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의외로 득점은 많이 없지만 네. 이후 브로킹이 많이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아모스 산토스 세트의 서브. 배우 진영. 아, 이게 서브 득점이 되네요. 네. 21대 19. 산토, 아, 이게 결정이 됐는데요. 첫 번째 세트 이 서브 범실을 세 개나 하면서 네.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드디어 그렇죠. 서브 득점 하나 따내네요. 아, 이래서 두 점 차로 벌려놓고 있는 미국. 아모스 산토스. 백어택. 자, 뒤에서 네비스 받았고 오른쪽에서 스파이크 성공. 하니팍 8점째 1세트만 득점하고 있는 하니팍 선수. 2m 장신 이제 22점 3점 차로 달아나고 있습니다. 22대 19 제 2세트 마지막 순간에 역선당한 멜터입니다. 22대 19 이동 안포른. 자, 살려냅니다. 가운데서 스파이크 성공. 네, 런닝 그... 점프 스파이크 데스크 더르다. 네, 지금 네. 아주 어려운 거. 그렇죠. 지금 토스를 올려놓은 것도 아니고 허니피팍 선수가 주먹으로 치워 올린 공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어려운 거 쫓아 들어오면서 스파이크를 구사했습니다. 라타나폰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안프론 선수가 나왔습니다. 라타나폰 1번, 1m87-6살. 그동안 87밖에 없었고 별로 기용 안 됐던 선수. 키가 크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서브. 아모스 산토스 계속 서브. 23대 19. 10시간 차 블록킹 걸립니다. 아, 이게 오늘 중얼이에요. 네. 또 걸렸어요. 앞에 스콧 어르더가 있었고요. 네. 네. 그리고 톰 로간 선수도 있었는데요. 아모스 산토스가 계속해서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까 그 선수 교체 이후에 네. 지금 플레이 패턴이 완전 읽혔거든요. 지금 그렇죠. 미국 팀에게. 24대 19 세포인트에서 백어택 또 네. 걸립니다. 네. 아, 플륨짓 선수의 백어택도 또 왼쪽에서 점프하면서 글래스 선수가 막아냈습니다. 아, 그래서 결국 25대 19